욜로입니다. 오늘 태국 20일 차이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푸켓 관련돼가지고 비행기 왕복으로 예매하고 한국에서 오늘 중복이라고 해서 저도 까오양이라고 닭 요리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제 님만에서 유명한 곳이 청도이라는 곳이 있고 또 쏨땀 님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가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그 두 곳이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비교해서 먹을 수 있는데 솜땀님만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일단 가보고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뭐야? 한 번에 뿌리고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너무 좋은 하루네요. 까이양 청도이 파킹이고 여기 가게가 옆이다. 솜땀님만이 여긴가? 여기가 청도이 까이양이에요. 11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월요일은 휴무고요. 아 제가 한국 가서 유튜브를 할 건데 아, 좀 얼굴은 안 나오시는. 네 괜찮아요. 네네. Would you like to sit inside? Yeah, sit inside. Please turn on air conditioner. Okay. Okay. You can sit here. Okay. 어느 쪽에 가시죠? 찍으려면. From Korea? Yeah.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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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BTS, yeah. I know. 까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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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have some down Thai style and Lao style. Have you ever tried some that before? 까이양을 먹어야 되는데. 까이양. 이렇게 생긴 비주얼 맞죠? 청도이도.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는 근데 이게 네. 맛있는 게 아니라 밥이 맛있어요. 밥이요? 아, 무슨 찹쌀밥으로 나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스티키 두 개 하고. 이것도 인당 하나씩 먹어야겠죠? 어, 이거 그냥 yeah.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고 솜땀 하나 해서 네, 요거 요거 여기는 까이양 말고도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까이양 큰 걸로 했고 솜땀 하나 해서 주문했어요. 오케이, 솜땀 egg and fry, grilled chicken, 까이양 yeah, 까이양 and then this one and then nice. two sticky rice yeah okay. 이거를 반씩 따르는 거예요. 반씩 따라서 이제 다 안에 거 다 먹고 나면 그다음 거 반 거 따라서 먹거나. 아 그래도 되죠. 숙소는 어디신 거예요? 숙소는 저기 이제 여기랑 좀 떨어진 데서 잡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저 치앙마이 쪽 대학 근처. 아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 아 치앙마이 대학교 좋죠. 네 좋더라고요. 거기 딱 산소 그 또 옆쪽에 오면 그 예술가의 거리 그 반캉왕 거기 딱 근처에 살거든요. 아 반캉왕 근처 살구나. 네 그래가지고 거기 호텔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용하고. 아 뭐지? This is for free. Free service. Yeah. 이게 순담이고. 아 이건 나중에 사 먹는 건가요? 저기는 이 밑에 깔려 있고. 아 깔렸구나. 이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빨리 다 드셔야 돼요. 저는 가슴파 할거예요. 아 진짜요? 퍽퍽살파요. 아 저는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담당해주는 서버한테만 팁 준 줄 알았는데 그 인앤아웃 그런 데도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죠. 패스트푸드 그냥 밖에 그 계산을 할 때 예 네. 무조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심지어 테이크아웃 커피를 이제 투고를 네. 하는데 인사하고 헬로 하고 오더하고 가져가는 건데 선택이긴 해요. 근데 네. 거의 무언의 압박이죠. 그냥 딱 보여줘. Any tips? 숙소에서 쉬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스타벅스 옆에 있는 우육면 집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계속 만났던 동행들한테 톡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계속 찐났죠 날씨가. 여기 스타벅스 있으면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 맨 끝에
여기 맨 끝 누들집인데 여기 우육면 파는 곳이거든요. 11시부터 7시까지 하고 50밧. 홀시 차이. 홀시 차이. 사디카. 내부는 되게 쪼만한데 베스트셀러로 엑스트라 하나 50밧 70밧. 누들 고를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넘버 원 레귤러, 넘버 투 레귤러, 넘버 쓰리 엑스트라. 여기 젓가락 착사기가 컨셉이야. 세 개 다 제일 큰 사이즈에다가 고기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시켰어요. 굴소스에다가 해산물 볶아가지고 파는데 와 그게 맛있더라 진짜. 수미도 한 그릇 파는데 그게 1바트야 1바트 수미. 한국만 났어요. 여기 밥 먹고 앙키오스 일몰보러 또 왔어요. 사진 찍으면 여기 반영 잘 돼요. 아 저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지금 에바 참치네. 그러네. 진짜 예쁘다. 식사하고 날 좋아서 여기 앙케우호수에 왔어요. 치앙마이 대학교 안에 있는 거고 해는 지금 산 뒤로 들어갔고 약간 노을 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노을 지고 나면 또 하늘이 또 노래져가지고 반영되는 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적하게 다 피크닉을 즐기고 있고 산책하고 이러고 있어요.